만나서 반갑습니다. 포스타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아깝죠?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총기 본체 26발들이 탄알집 꽂을 때 16mm 정나사 전용 사일렌서 와 또 들어있어요 또 교체용 그립 지금 칼라 파트화 되어서 장착되어 있긴 한데 작은 박스 상단 홈에 머즐 프로텍터가 있었고 이 박스를 열어보면 총구 막에 공탄 사격 부품 2개 테스트용 탄알 그립 교체용 핀펀치가 들어있습니다. 우측 좌측 상단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각인은 잘 재현되어 있으며 MB타입으로서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좌우 모두 탄알집 멈치와 슬라이드 멈치 조정관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머즐 프로텍터를 제거하면 동봉된 16mm 정나사 방식의 전용 사일렌스를 장착 가능은 한데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망할 것 같으니 총기의 상단에는 합금 재질의 끼어 맞춤식 가늠쇠를 통해 좌우 영점이 조절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우측면을 보시면 전반적인 재현은 잘 되어 있는데 익스트랙터, 즉 갈키가 글록이나 MMP9과는 다르게 너무 티나게 나 몰드요 하고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라서 매우 아쉬울 부분입니다. 안전장치는 흰색 지시선 기준 레버를 위로 올리면 안전 내리면 격발입니다. HK45 택티컬 모델은 더블 액션 총기로서 별도의 코킹 동작 없이도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의 코킹과 방아쇠 격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디코킹 기능을 사용하면 약실의 탄을 장전시킨 후에 코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실에 이미 탄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슬라이드 코킹 동작 없이도 더블 액션 방식 리볼버처럼 즉각적인 사격을 할 수도 있어요. 코킹이 된 상태에서는 안전장치의 레버를 하단으로 쭉 내려주면 이렇게 디코킹이 됩니다. 탄알집 멈치는 그 형상과 작동 방식이 좀 특이한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탄알집이 제거됩니다. 그립부의 체커링은 고무 재질은 아니지만 마찰력이 좋은 텍스처로 되어 있어 손이 물에 젖거나 땀이 나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탄탄한 그립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립 뒤편을 보시면 하단에 동봉된 핀 펀치를 이용해서 이 핀을 제거해주면 그립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총기 하단부에는 20mm 규격의 피카티니 레일이 존재해서 확장성을 더했는데 역시 단골 손님인 오라이트 발더 프로를 이렇게 장착해 보았습니다. 26발들이 탄알집은 여타 마루이 가스앤드건 탄알집의 그것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습니다. 호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분해해야 가능한데 먼저 탄알집을 제거하고 슬라이드를 살짝 후퇴시켜 슬라이드 스톱 홈이 슬라이드 멈치 앞에 사각형 부품과 겹치도록 하여 뽑습니다. 이후 슬라이드를 완전 후퇴 전진시켜서 분리하면 손쉽게 호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로 3.5, 세로 2.5cm의 아주 우수한 집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의 기화율은 실내 온도 13도 기준 사격 전 탄알집 온도가 20.6도, 사격 후의 탄알집 온도는 9.3도인데 총 125발을 격발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택티컬하고 멋진 외관에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때려박아줬다는 그 HK45 택티컬 모델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멋진 외관을 가진 채로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성능 자체도 발군인데 역시 국내에는 별 인기가 없어서 부품 수급이 쉽지 않은 편이며 잔뜩 때려박아준 옵션들도 결국 국내법 때문에 장착이 불가한 말 그대로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는 이 볼드모드급 아픔을 가진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성 및 가스 효율성 테스트 안에 약 12에서 13도 가량의 쌀쌀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군더더기 없는 발군의 작동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면 WE나 VFC 같은 파워가스 기반 핸드건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슬라이드 스톱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역시 노멀가스 기반이라서 아주 작동성이 미쳤습니다. 효율이 아주 좋고요. 부품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게임용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슈팅 매치나 훈련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